마지막은 마동석이다. 서울대 화학부 김성근 교수는 화학의 이미지를 배우 마동석에 비유한다.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화학을 다소 무섭게 생각한단 거다. 화학 하면 먼저 합성을 떠올리고 석유, 플라스틱, 공해, 오염 등 뭔가 위험하거나 해로운 걸 다루는 학문으로 여긴다. 화학의 화자는 변화화자인데 불화자로 착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는 걸까? 예상할 수 없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화학은 그러한 미래의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해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려는 학문이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인류가 꼭 챙겨야 할 지혜 중 하나인 것이다. 화학은 변화의 학문이라고 했다. 자연의 변화를 예상하고 통제하려면 먼저 그 변화에 내재된 법칙성을 이해해야 한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인류가 그 원리를 알아내는데 100년 남짓 걸렸고 우리는 이를 열역학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열역학을 지탱하는 양대 기둥이 바로 에너지와 엔트로피다. 에너지와 엔트로피가 모든 변화의 주역이다. 그래서 세상은 에너지와 엔트로피로 굴러간다. 먼저 에너지 얘기로 시작해보자. 자연계의 모든 변화의 1차적 동인은 에너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다. 어질러진 방의 상태를 바꾸고 싶다면 힘을 써서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의 정의가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라면 분명 청소를 미룰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느낄 수 있듯이 모든 물질은 그 내부에 크고 작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에너지가 없으면 외부에서 이를 보충해야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는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전기를 생산하듯 에너지는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면 여러분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변화한다. 그럼 틀림없이 당이 떨어진다고 느끼게 되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싶어진다. 물질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마시는 술, 화학적으로는 에탄올이라 부르는 물질은 산소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다. 그 반응의 에너지 변화를 표현하면 그림과 같다. 이 그래프에서 Y축은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고 X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 경우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최종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에탄올과 산소가 가진 전체 에너지가 이산화탄소와 물을 합친 에너지보다 크단 얘기다.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그래서 이를 발열 반응이라 한다. 이 반응은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니 저절로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그림에서처럼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과정에 넘어야 할 에너지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물질이 하나의 원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려면 원래의 물질을 일단 쪼개야 하는데 여기에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나무를 태울 때 처음에 불을 붙여줘야 하는 이유다. 불이라는 에너지로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 고개를 넘어가게 해주면 그때부터 나무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서 열을 방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방출된 열이 나무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식이다. 댐이 무너지면 근처 마을이 물바다가 되듯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에너지 장벽이 없다면 세상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것이다. 불을 켜지 않아도 나무나 가스 등이 저절로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해서 수많은 에너지를 쏟아낼 테니까. 여러분이 술을 마실 때 술에 저절로 불이 붙는다고 생각해보라. 술 속의 알코올이 산소와 반응해서 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의 장벽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마치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댐이 가두고 있는 것과 같다. 댐의 수문을 열면 떨어지는 물이 터빈을 돌리듯이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칼로리 펌프를 돌린다. 안 돼! 세차! 보다시피 에너지가 이 모든 변화의 주역이다. 자연은 지혜롭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이 반응에서 최종 생성물은 물과 이산화탄소다. 에너지가 낮은 안정한 상태란 뜻이다. 실제로 물과 이산화탄소는 자연계에서 가장 안정한 물질에 속하며 좀처럼 다른 물질로 바뀌지 않는다. 물만 먹어도 살찐다 라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잘못된 얘기다. 물은 다른 물질들을 용해시켜 서로 반응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 뿐 자신은 좀처럼 반응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미 낮은 곳으로 흘러버린 물이고 따라서 에너지를 생산할 여력이 없다. 자신은 나서지 못하지만 다른 물질들의 만남을 적극 주선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 이유다. 물과는 달리 이산화탄소의 안정성은 우리에게 나쁜 방향으로 작용한다.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역시나 다른 물질로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공기 속에 누적되어 지속적인 온실가스로 남게 된다. 따라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다른 뭔가로 바꾸지 않으면 자연은 순환하지 않고 그대로 고여있게 된다.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을 아주 손쉽게 해내는 녀석들이 있다. 바로 식물이다. 식물의 광합성은 경이로운 방법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바꾼다. 그것도 거의 무제한의 공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해서 말이다. 결국 광합성이란 에너지적으로는 쓸모없어진 물과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포도당이라는 고에너지 연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낮은 곳에 고여있던 쓸모없는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터빈을 돌리는 셈이라고나 할까? 사실 물 자체의 순환도 결국은 태양에너지가 물을 수증기로 퍼올려 비로 뿌려야 가능한 것이니 이 모든 활동의 근원에는 태양에너지가 있는 셈이다. 광합성은 식물이 또 다른 방식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퍼올리는 놀라운 마법이다. 광합성은 그 첫 단계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쪼갠다.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해서 발글명, 명반응이다. 이산화탄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면 탄소를 따로 떼어내야 하는데 이 역할을 수소가 담당한다. 물에서 분해된 수소가 이산화탄소로부터 산소를 떼어낸다. 그러면 탄소만 남게 되는데 탄소는 보통 흑연이나 다이아몬드처럼 고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그대로 이용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탄소를 물에 녹여 사용한다. 즉, CH2O의 형태가 되는데 탄소와 물이 합쳐졌다고 해서 이를 탄수화물이라고 부른다. 식물이 광합성에서 합성하는 포도당은 탄수화물 중에서도 생명활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산물이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생명체는 포도당 속의 탄소를 천천히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는다. 이는 정확히 광합성의 역과정으로 호흡을 통해 받아들인 산소로 포도당 속의 탄소를 태워 다시 이산화탄소로 바꾼다. 포도당과 산소의 높은 화학적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 부산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요약하면 태양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포도당이라는 화학적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러한 화학적 에너지가 다시금 생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에너지가 광합성과 호흡이라는 놀라운 메커니즘을 통해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순환의 바퀴 중 하나를 굴리고 있는 셈이다. 자연은 오묘하다. 요즘 수소경제란 말을 많이 듣는다. 에너지원으로 탄소 대신 수소를 사용하자는 얘기다. 수소는 탄소보다 단위 질량당 훨씬 많은 에너지를 낸다. 게다가 수소를 태우면 부산물로 물이 나오니 화석연료에 의한 온실효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순수한 수소가 없고 산화된 형태의 수소, 즉 산화이수소만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러한 산화이수소를 분해해서 수소를 얻으려면 어차피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또 필요해진다. 이런 방식이라면 결국 화석연료나 원자력 등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청정에너지라 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수소경제가 가능하려면 식물처럼 태양광으로 물을 분해할 수 있어야 한다. 방금 소개한 광합성의 첫 단계인 명반응을 인공적으로 구현할 수만 있다면 물을 분해해서 생산된 수소를 바로 연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잠깐, 애당초 식물은 왜 중간산물인 수소나 탄소를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번거롭게 포도당을 만들어 사용하는 걸까? 첫 번째 원인은 그것이 수소든 탄소든 산소와 반응하면 순식간에 에너지를 방출해버리기 때문이다. 생명현상은 더디게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돈을 저축하듯 에너지를 저장해놓고 조금씩 꺼내쓰는 메커니즘이 꼭 필요한데 그 출발이 포도당인 것이다. 두 번째는 수소는 워낙 가벼운 기체라 저장하기 어렵고 탄소는 고체라서 몸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에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탄소를 물에 녹인 탄수화물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다. 포도당의 화학식은 이렇다. 6개의 탄소가 6개의 물 분자에 녹아있는 형태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고 따라서 바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가벼운 수소를 저장하려면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초미의 관심은 식물의 엽록소처럼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할 수 있느냐이다.
빛으로 물을 분해하는 것이니까 사실 광분해라고 불러야 마땅하지만 식물의 광합성을 모방했다고 해서 인공광합성이다. 인공광합성은 현대과학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난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자. 다이아몬드는 흑연보다 훨씬 단단하지만 에너지 면에서는 불안정하다. 다이아몬드가 흑연보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란 얘기다. 아까 에너지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했다. 따라서 가만히 두면 다이아몬드는 흑연으로 바뀐다. 뭐? 다이아몬드가 흑연으로 바뀐다고? 손가락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연필심으로 바뀐다고? 그렇다. 다만 앞서 얘기한 에너지 장벽 때문에 바뀌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이다. 여러분의 소중한 결혼 반지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물질의 변화 중에는 에너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 에너지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변하는 게 있는 것이다.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가만히 지켜보자. 여기에 에너지 출입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잉크 방울은 퍼져나간다. 디퓨저도 마찬가지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향기 분자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간다.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퍼져나간 잉크가 다시 한 방울로 모이고 향기 분자가 다시 병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는가? 두 종의 서로 다른 기체를 그림처럼 분리시켰다가 가운데 칸막이를 제거했다고 해보자. 입자들은 제멋대로 섞인다. 여러분도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에너지 출입이 없는데도 한쪽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엔트로피다. 열역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지우스가 1865년 에너지라는 단어와 라틴어로 변화를 나타내는 트로페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라고 한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키워드가 안정이라면 엔트로피는 자유다. 잉크나 기체 분자들은 한 곳에 있으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 클라우지우스는 엔트로피를 열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고 그 역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다. 철저히 열역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이러한 초창기 엔트로피의 개념을 확장시켜 엄밀한 이론으로 정립한 과학자가 바로 통계역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볼츠만이다. 볼츠만은 엔트로피를 통계적으로, 다시 말해 확률적으로 해석한다. 즉,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각 상태의 경우의 수로 이해한 것이다. 아까의 예시에서 1리터 용기에 두 종류 기체를 섞었을 때 서로 섞이지 않고 같은 종류끼리 있을 확률을 계산해보자. 입자 하나는 각각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입자 하나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입자가 두 개면 2 곱하기 2, 네 가지. 입자가 세 개면 2의 세제곱, 여덟 가지 등이 된다.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는 이렇다. 1리터에 있는 기체 분자의 개수는 대략 3 곱하기 10의 22제곱개이고 두 종류의 기체가 정확히 분리되는 경우는 그중 딱 한 가지뿐이다. 따라서 확률은 대충 다음과 같고 이건 사실상 0과 다름없는 숫자다. 이 숫자가 얼마나 작은지 실감하기 위해 유명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무한 원숭이 정리다. 원숭이가 컴퓨터에 잡한 100개를 임의로 쳐서 몽키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 100분의 1의 확률이 6번 반복되어야 하니 100의 6제곱분의 1, 10의 12제곱분의 1, 즉 1조분의 1이다. 1조 마리의 원숭이가 아무렇게나 자판을 두들기면 그 중에 한 마리 정도가 몽키라는 글자를 친다는 뜻이다. 무한 원숭이 정리의 원본은 원숭이가 아무렇게나 자판을 두들겨서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확률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지구상의 성인 인구 50억 명이 평균적으로 각각 1000권의 책을 갖고 있고 각 책이 평균 1000쪽, 각 쪽은 평균 1000개의 음소로 되어 있다고 하자. 원숭이 한 마리가 자판을 마구 두들겨서 지구상의 이 모든 책을 완벽하게 재현할 확률은 얼마일까? 먼저 키를 몇 번 두들겨야 하는지를 계산해보자. 다음과 같다. 따라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확률은 다음과 같다. 이 숫자를 아까의 1리터 기체가 반으로 갈리는 확률과 비교해보자. 대충 봐도 이 두 수치는 비슷하고 사실상 0이다. 우리의 최종적 대답은 다음과 같다.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존재하는가? 그렇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가? 아니,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현실의 입자를 다룰 때는 그냥 무수히 많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두 기체가 양쪽으로 갈리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입자들 하나하나는 분명 무작위적이고 방향성이 없지만 입자들이 무수히 많이 모이면 갑자기 어떤 형태와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앞에 예에서 입자가 딱 반으로 갈릴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작지만 분명 존재한다.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 푸앵카레는 이러한 확률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이를 회귀정리라고 하는데 어떤 개는 반드시 언젠가는 원래 상태로 회귀한다는 게 그 요지다. 사실 볼츠만도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볼츠만의 엔트로피 이론과 회귀정리가 모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시간의 척도가 다를 뿐이다. 예를 들어 1cm 세제곱의 아주 작은 공간에 기체 입자들을 생각해보자. 이 기체 입자들이 어떤 초기 상태에서 출발해서 그와 동일한 상태로 회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대충 이만큼이 걸린다. 참고적으로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즉 1.38 곱하기 10의 10제곱 년 정도이다.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다시 말해 우리 우주에서 이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 게다가 1cm 세제곱의 입자가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더 큰 개의 경우는 말해 못하겠는가? 무한을 생각하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사건인 것이다. 이처럼 아주 작은 세계와 큰 세계는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자연의 확률적 속성, 즉 엔트로피와 관련되어 있다. 당시의 과학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후 양자역학에서 자연의 근원적 속성이 확률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수많은 뛰어난 과학자들이 반대했던 것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간다. 은연중에 과학의 절대성을 신봉하는 과학자들에게 확률이란 뭔가 사이비 같은 느낌을 주는 모양이다. 그 중에서도 아인슈타인의 일화는 유명하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19세기의 통계역학과 20세기의 양자역학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즐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 우주적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해서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에너지를 소비해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주변까지 생각하면 전체 엔트로피는 당연히 증가한다. 부분적 질서에는 반드시 전체의 희생이 따른다. 냉장고를 열어두면 왜 부엌 전체가 차가워지지 않을까? 그건 냉장고가 내부의 온도를 낮춰 엔트로피를 감소하는 만큼 냉장고 주변의 엔트로피를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우주의 입자들이 무작위적으로 떠돌다 여러분과 같은 상태로 결합할 확률은 사실상 0이다. 하지만 생명체는 밖의 에너지를 끌어다가 이처럼 놀라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자, 이처럼 자연의 변화를 관장하는 열역학의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은 에너지와 엔트로피다. 에너지는 흘러다니지만 그 총량은 보존된다. 엔트로피는 우주적으로 반드시 증가한다.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환전을 해도 화폐의 가치 총량은 유지된다. 이때 엔트로피는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총액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 액수가 될 것이다. 열역학에서는 이를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하는데 엔트로피 증가에 의해 쓸데없어진 에너지를 빼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자연에서 이런 쓸데없는 에너지는 모두가 열에너지의 형태를 갖는다. 열에너지는 입자 형태로 너무나 많은 곳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없는 쓰레기가 되어 우주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김성근 교수는 화학을 마동석에 비유하고 사람들이 화학을 다소 무서워한다고 했다. 하지만 에너지와 엔트로피라는 측면에서만 봐도 화학은 인류 문명을 일으킨 1등 공신이다. 철기 문명을 보자. 철기 문명은 선화철이라는 다소 안정한 분자를 열을 이용해서 철과산소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증기기관이나 석유화학으로 대표되는 산업혁명도 모두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원리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뽑아내고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과학의 발전으로 우주와 자연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은 덤이다. 이처럼 조금만 들여다봐도 화학은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배우 마동석은 피지컬이 무서워 보일 뿐 실제 영화에서는 대부분 정의를 지키는 마음씨 좋고 힘센 아저씨로 등장한다. 심지어 귀엽기까지 하다. 그렇다. 이 모든 의미에서 화학은 진짜 마동석이다.